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 여러분, 제 어깨 라인과 이 턱을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지금 디톡스 10일을 끝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어머 엄마 이거 좀 봐봐. 내 턱이 없어. 빨리 여기 와 서서 봐야 돼. 아빠 빨리 봐봐. 아빠 여기 봐봐. 엄마는 밑에 소리 나 있어. 1cm 있어. 어? 1cm 있어. 아니 엄마 이리 와서 이 카메라에 담기는 거 봐야 돼. 두둑씨가 두둑씨가 봐봐. 그치? 하여튼간에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제가 원래 내일 점심에 월남쌈 이게 여러분 10일을 굶다 보면요 약간 사람이 미쳐요. 그러니까 10일을 굶는다는 게 제가 뭐 야채를 먹고 고구마를 먹고 닭가슴살을 먹었다가 아니라 그냥 10일 동안 그냥 디톡스 워터만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치고 지금 배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사람들은 지금 보식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지금은 송이 사료라도 먹는 게 제 속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마담주에서 짭짜리 토마토를 시켰거든요. 짭짜리 토마토 마담주가 직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 와봐. 형 와봐. 혀가 움직인다. 얘랑 같이 있거든요. 입맛 돌아? 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뭐 자손 번성하고 이따가 다 필요 없어. 사람의 혀로 모든 맛을 이 토마토에서도 지금 단맛과 짠맛과 시큼함과 아삭함과 이게 다 느껴져요. 찌릿찌릿해요 여기가. 전기가 막 와 이게 사는 건가 싶고요. 사실 말 수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와 성훈아 얼굴 표정 한번 보여줘. 난 너가 이렇게 밝은 걸 10일 만에 처음 봐. 저희 둘 다 8kg씩 뺐어요. 맛을 느낀다는 게 더 어색하지. 근데 우리 얼마 동안에서 10일 만에 8kg 빠지냐? 야 이게 이런 맛이 있냐고? 아 너무 맛있어. 미쳐버리겠다. 진짜 사람 돌아버리는 맛이다. 이거 하나 더 먹어야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월남쌈집이 아초원인데 내일 아초원에 점심에 가서 월남쌈 먹을 거예요. 그래서 아 하여튼 오늘 브이로그 왜 찍는지 알려드려야 되죠? 제가 10일 동안 이제 디톡스를 하고 하루에 이제 한 끼씩만 먹을 거예요. 일주일에는 그냥 모르겠어요. 이 디톡스가 그러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디톡스를 궁금해하시는데 이 디톡스는 아무래도 뭐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브랜드는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요. 뭐 디톡스는 많으니까 네. 엄마 나 이런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먹고 살았잖아 이런 걸. 달라. 다를 수 있겠지.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엄마. 먹지 말고 엄마 마담이 어떻게 이런 걸 가져오지? 진짜 우리 사장님 많으세요. 먹어봐. 아 너무 맛있어. 엄마 딸기도 좀 줘봐. 요 군살은 이제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정리합시다. 진짜 허리가 마담주 딸기인데 사장님이 애칭을 홀리딸기로 지어준 딸기예요. 눈 떨려.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맛있어. 스트레스 받아. 갑자기 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와 여러분 마담주가요 물론 맛이 이러니까 다른 과일집이랑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협찬이라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저 진짜 협찬이 아니라 제가 카드 번호를 마담주한테 맡겨놨어요. 그래서 그거로 제 결제를 해먹거든요. 그냥 카톡으로 계속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근데 사장님이 향이 아예 다른 딸기랑 다르고 이 마담주 사장님의 남편분이니까 남자 사장님께서 이 딸기를 구하시느라 엄청 힘들었대요. 딱 두 팩을 주셨는데 근데 이걸 내가 디톡스 하는 날 10일 전에 받았는데 이런 맛이 나는 거야. 엄마 10일 전에 받고 난 좌절을 했어. 와! 아 너무 맛있어. 형아 이거 하나 먹어봐. 딸기 걔 심각해졌어. 왜? 너무 맛있지? 저희 가족은 그냥 다 마담주로 해요. 배부르다. 딸기 6개 먹었는데 미쳤나 못 먹어. 토마토 두 개나 먹었잖아. 하나 더 먹으러 또 있어. 짭짜리 토마토가 왜 짭짜리 토마토냐면 짜고 짜. 아 이거 단짠단짠 토마토에 하나 다 있어 그냥. 토마토 3개에다가 딸기 몇 개 먹었지? 7개 먹었는데 배불러. 딸기 6개 먹으면 배불러. 아쉬우니까 한 개 더 먹어. 마지막. 나 탕후루 할 거야. 나 탕후루 유튜브 서담님인가? 영상 봤어. 무슨 각도지?
아, 눈을 낼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진짜. 제가 10일 동안 지금 누나 아침 식사를 위해 아침부터 뭘 월남쌈 집으로 출근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 눈웃음 하는 거 봐. 좋아요. 덕분에 아침도 챙겨 먹고 좋죠. 너무 좋아요? 네, 판교까지.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10일 동안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월남쌈이어서 월남쌈 먹으러 오는데 여기는 제가 월남쌈 먹으러 올 때마다 꼭 오는 집인데요. 지금 10시 23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밖에 없을 것 같지만 여기 맛있어요. 여기 어딘지 아초원, 판교 아초원이라고. 아초원은 그냥 맛있어요. 제가 판교점밖에 안 가봤지만 여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지금 왔는데 추워 죽을 것 같은데 저 오픈 10시인 줄 알았거든요? 오픈 11시래요. 지금 시간이 10시 25분인데 안 열어줄까? 물어볼까? 저희 셋만 조용히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요? 아 오바야. 아 오바야. 아 저 오바야. 아 차 있을까? 진짜 찔하다. 소, 보리, 돼지. 소감 한마디. 웃음이 자꾸 나오세요? 참고 있었는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너 이렇게 좋아해. 정원아, 어? 10일 굶어봤어? 이게 진짜 10일 굶고 먹방. 10일 굶고 먹방은 내가 최초 아니야? 그치. 잘 먹겠습니다. 원래 버지못한 얼굴이야. 내가 먹을 자리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꾸. 주영아, 천천히. 주영아, 천천히. 주영아, 천천히 먹어야 돼. 그래서 고수로 딱 한 입만. 고? 맞아? 올바른 맛이야? 저거 뭐 할까? 그냥 근데 이걸 뭐라 해야 되나 소원아? 해봐, 그렇지? 모든 사람한테 이러고 싶어. 해봐. 특히 우리 엄마. 나 엄마 할 때 너무 기대돼. 엄마가 엄마 할 때 옆에 가면 안 돼. 엄마 짜증 엄청 내지? 심지어 그냥 물이 아니라 역겨운 맛이 나는 물이야. 사장님은 알까? 내가 10일 만에 여기로 온 거란 거. 미친 것 같아요. 눈이 뜨이죠? 응. 너무 잘 보여. 네? 오늘은 둘 다 짜증 안 내겠네. 갖고 싶은 거 있어? 아, 오래 살고 싶다. 10일 전만 해도 딱 그만 썼는데. 아보카도. 이거를 꼭 추가하셔야 돼요. 행복하지? 쌀국수. 근데 쌀국수도 무한리필인데 이게 저 원래 무한리필 식당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신선하고 좋아요. 어머어머 텀블러에 담아다니고 싶어.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을 10일 만에 먹었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예진이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 먹었어요. 아빠 바빠. 평화로운 홀리랜드. 정아 얼굴 가리고 해. 네 얼굴이 설명인데. 와. 양지 중에서 양밀공원에 나갔었거든요. 주민 말해, 주민 말해. 아무리 우리 양밀공지 모르겠고 주민. 아 대박. 아 보세, 아 보세 보세. 동화에서 내가 이걸 먹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애들이. 진짜. 편집하면 보면서. 야 근데 이거 봉화 양미를 보고 너무 좋아. 와. 이때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앉지. 이거 네. 봐 이거 봐. 아. 와 봉화보다 미쳤다 이거. 맛있지.
아, 미팅을 고깃집이 아니라 여기서 해야겠네. 형가족으로 갖고 와. 아니야. 일일 식하잖아. 일일 식해. 어? 아까 먹었다고? 나는 원래 아니, 입에 묻었네. 야, 설거지까지 나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웃어 보이지 않아? 야, 근데 이거 얼마인지 알아? 3,000원. 에? 이거 3,000원. 5,000원인가? 3,000원이야, 이래. 이거 참PD가 맛있다. 라면입니다. 하나만 끓일 거예요. 치킨도 시켰기 때문에 오늘은 라면. 원래 만두도 먹는 게 내 목표였는데, 찜만. 알지? 홈런은 김치가 맛있어.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세요. 수제 만두찜만. 이거 진짜, 이거 아주 너무 맛있어. 오늘 코스율이야. 다 못 먹어도 디톡스를 하고 나서는 식탐이 생겨가지고 많이 차려놓고 먹고 싶어. 이래서 황홀인가 봐. 황홀. 우리가 맨날 이래도 황금 올리브가 아니라 우리끼리 황홀이라 불러. 황홀. 군만두, 라면, 그래. 치킨, 불고기, 네. 떡국, 양미리조림, 그래. 김치. 얘들아 시작해보자. 야, 이게 왜? 너무 고칼로리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 일단 난 치킨. 일단 치킨이야. 무조건 이게, 치킨. 야, 근데 이건 뭐야 이거? 간이야? 네, 간이요. 이런 건 어디서 팔아? 언니가 샀어요. 와, 어머 어머. 예진아, 왜 치킨 이런 맛이냐? 예진 닭다리 먹어. 예진 닭다리 먹자. 예진 닭다리 먹자. 예진아, 닭다리 너 준 거 진짜 언니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11굴만 닭다리 주는 거. 진짜요? 응. 아빠를 하나 드셔보시라. 아빠, 아빠는 비건 테리어잖아. 아니야. 아, 딸내미가 돼, 그래? 떡국. 님. 님. 맛있어? 허브고기에 김치. 만두. 이렇게 구워야 돼, 노릇노릇하게. 서운해가 진짜 약간 감정이 그렇게 격하지 않았는데 이랬어요. 원래 이런 맛이냐, 음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뿌른 떡국 맛 아세요? 야, 비비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비비고가 최고야. 갓비고. 치킨 이따가. 치킨 왜냐면 질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좀 질려둘 거를 먼저 먹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만든 양미리 조림이에요, 여러분. 너무 먹고 싶었는데. 치킨 옳다, 성훈아. 진짜. 걔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해본 적이 없어. 야, 나 천재 아니야? 껍데기 이거 알지? 2차전. 아니, 나 배가 부르네요, 일단. 이미. 근데 이거 삶은 거 어떻게 먹어야죠?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아, 다음 날인 거죠? 지금 영상. 무슨 소리야. 왜요? 제가 다 먹은 거 아니에요. 나 얼마 안 먹었지, 예진아? 응. 이거 염통. 뭐 순대집에서 아줌마가 염통 조금만 주는 거 알지? 아, 너 치킨도. 나 치킨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배가 너무. 나 이거 허파 제일 좋아하거든? 제일 맛있어. 가볼게다. 갈비와 보리굴비와 파파. 파파님. 네. 오늘 뭐가 제일 맛있으세요? 에레갈비요. 역시 갈비는 내가 사야 돼. 이게 소갈비, 돼지갈비 아니면 반반 해야 돼. 그래? 아, 엄마 말해주면 어떡해. 비법을. 자, 고기 두꺼운 거 넣고 여기다가 실비김치를 시켰거든요, 먹고 싶어서. 먹어보이기를 해. 나 저거 나. 일단 그냥 다 만다. 밥이 얼마 없어.
엄마는 그러니까 바르면서 먹으라고. 엄마 그렇게까지 못 발라줘. 저 얼마 전 양미리 먹고 출구방 힘 안 납니까? 고리굴비 너는 좋겠다 야. 매워. 맵지? 와. 맵지? 그런 거 아닌데? 실비인지 여워요. 응? 쓴데? 써! 맛있지가 않아. 이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애들이 노래를 불렀잖아. 이건 아빠가 지진 김치인데 그거 알죠? 푸기운 김치. 근데 비싸더라니까. 아 이거 많이 씹으면 몸이 배부르다 생각하는데. 네 앞니 조심하라. 그거 먹을 때 니나 조심하라. 그게 좋은 거지. 조금 먹고 많이 씹어서. 안 돼. 많이 먹고 조금 씹어가지고 저를 배불러야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엄마가 낮잠 자러 가가지고요. 말해. 나가. 조용해. 너 탕후루를 몰래 만들어 먹을 거래요. 아까 엄마한테 말했다가 나도 조금병했거든요. 저번 설날 때 탕후루 잘못 만들어 먹어서 제가 이빨이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버 서담님의 영상을 보고 오늘은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다고. 있을 것 같아서 해볼게요. 설탕 종이컵 하나 넣고 3cm. 아니 우리 라미네이트에서 이빨 하나 빠지면 개비싸다니까. 3cm 안 딱딱해지면 안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 4.8cm 물 여기까지. 여러분 누나 강냉이 빠진 거 넣어보실 수 있어요? 가스에 써야지. 아 조용하라고. 엄마 자. 저는 갈색 설탕을 사용할 거예요. 이러고 손으로 대면 안 된대요, 여러분. 딸기는 상처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꽁지를 얌전하게. 조심조심. 뭔가 이거? 이 완다 치다. 딱지지 못하네? 세 개만 해보자. 왜 먹어? 오늘 밥을 시간 잡고 먹었어. 어제는 황금치킨에 라면에 만두에 갈비가 찍어가지고. 오늘부터 나를 리종혁 동지라 불러라. 니 아랫동네에서 왔니? 조용해. 배떼지야 왜 이렇게 불렀니? 오빠만 우리 동네 사람인데? 배 보면 고위간부 딸이구나 야. 너 아버지 차 남바 앞에가 7이니? 왜? 7은 고위 공직자만 탈 수 있는 번호래. 그래? 응. 이렇게 물기를 다 닦아주셉니다. 딱 3개만 성공해보겠습니다. 진짜 엄마가 진짜 짜증내거든요. 딱 3알 황설탕이어가지고 이런 색이에요. 중불에서 설탕에다 녹으면 약불로 조금만 더 하랬거든요. 아직 저기 가운데쯤이 좀 한참 멀어요. 안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성공 각 보인다. 갓사담님만 따라하면 된대. 진짜? 어 진작에 따라해서 이빨 하나 살리지 그랬냐. 부인에서 살렸잖아. 누나만 유명해졌지 난 아니야. 우리 채널이 유명해졌어. 나 SBS에서 나왔잖아. 모닝와이드 같은 거 또 하는 거 아니야? 성공했다 드디어. 야 한국 사람 다 알던데? 나? 탕후루라면 여기서 이제 딱 젖고 싶으니까 우리가 실패한 거거든. 난 안 젖는데 항상. 난 지금 젖고 싶어. 지금도? 어. 와... 너 안 된다 어떡해. 보여줘 웃기잖아. 이제 차려 봐. 어깨 자랑. 타줄 알았냐? 미쳤나. 미쳤냐? 어디 무슨 말인데. 이게 아주 가세하기 올라고 이게 진짜. 가세가 귀엽게 뭐야? 멋있잖아 그런 거. 뭐라는 거야? 원, 투, 원, 투! 원, 투, 트리포! 트리포까지! 살펴보시고 왜 이렇게 숨이 차? 원, 잽! 한 번, 아 잽, 잽. 잽은 잽 한 번이야. 이쪽 손. 잽! 잽! 누나 따라해볼까? 다시 해봐. 잽! 다시. 원, 투, 트리포! 원, 투! 머리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원, 투, 어퍼까지. 자, 원, 투, 어. 이렇게 쳐야지. 자, 살 빼자.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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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가만히. 아, 원래 이러는 거야. 원, 투. 다시. 원, 투, 트리. 원, 투, 트리 피하기. 원, 투, 쓰리, 피하기. 좋아, 진짜 된 것 같아. 어, 된 것 같아. 조금만 더 있을까? 진짜 된 것 같아. 봐봐, 결정이 없어. 드디어 일단 아무 결정 없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잭!
제 오야 와 딱 그대로 있어봐. 와 여러분 이 빵 좀 보세요. 이거 야구선수 빵이야. 밥 먹었어. 좀 씨 뭐냐? 이주영 1인칭 시점. 잽잽잽잽잽 원투 원투 쓰리 포 피하기. 아 아프다 이거. 건들지도 않았는데. 아 갈비 부러진 거 같아. 잽 누나 갈비뼈까지 부러뜨리려면 몇 센치를 더 들어가야 돼? 시켜야 돼? 너한테 물어봐. 봐봐 봐봐 이거 봐봐 봐봐 결정이 없지? 응. 저 성공한 거 같아. 좀 시키자. 시키는 거 맞아? 잘 모르겠네. 봐봐 빨리 저기 있잖아. 야 우리 집 너무 더럽긴 찍지 마. 니만 넣어. 아 찬물에 시럽을 떨어뜨려 잘 굳었는지 확인하래. 아 빨리 해. 보이시죠? 과연 안 차가운 건가? 확 녹는데. 그 외에 물이 너무 안 차가운 거 아닌가요? 오 아휴 저녁 거 엄마 가서 말라 하지. 안 굳냐?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너무 뜨거웠는데 확 굳을 리가 없잖아. 너무 뜨거운데 확 굳어야 돼. 이렇게 잘 굳는다고? 황금빛이 아니네. 아니야 약불로 끓여야 돼. 대박. 아직 더 끓여야 되나? 뭐 무튼 간에 이렇게 좀 굳을라 해요. 하지만 지금 좀 끈적이... 설마 갈색 설탕을 써서 안 되나? 끈적이네요. 끈적이면 더 끓이라 했거든요. 전보해보겠습니다. 아 소담님 왜 이렇게 잘해요? 황설탕으로 해도 잘 되는데? 만만한데. 이 거품에다가 돌려야 된대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뭔가 얇게는 발린 것 같은데. 그쵸? 엄청 반짝반짝하고. 서늘한데 10분간 말리랬어. 난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여기 말려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제발. 동무들 지금 얼추 다 됐다. 보여? 안 지기지? 이렇게 붙으면 안 되지. 더 끓여. 어? 곰탕이야? 안 되면 끓이려잖아 계속. 뱉어라. 뭘 계속 먹고 앉았니? 뱉어라. 토마토 도전. 아 왜 맛있는 과일들로 이래. 좀 엄마 듣겠어. 토마토 탕으로 완성. 통타완. 안그지 말아요. 너 뭔 왜 된다 생각하니? 여러분 이번에는 강냉이가 몇 개 빠질 것 같은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이 풀 뭐야? 이래도 될지 모르겠네. 엄마가 키우는 애들 같긴 한데 예쁘네. 이렇게 돌아야. 아 늘어나는 거 보세요. 왜 안 될까? 어, 왜 안 되는 거야? 잔다. 여러분 탕후루가 완성됐어요. 언니로 씹어. 먹음니는 라미네이트 없잖아. 우리 일도 안 나는데? 빵꾸기야. 거짓말. 왜? 조심해 앞니로 씹지 마. 앞니 빠져. 이거 끈적이지도 않아 심지어. 진짜? 먹어. 아 싫어 나는. 왜? 강냉이 터질 것 같아서.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 또 이번엔 다 해놓고 말리는 데서 말을 안 들어? 나 이건 첫 번째 건 10분 있어서. 왜 안 될까 너무. 나 언제쯤 탕후루를 맛볼 수 있니? 니는 북초선으로 올라가서 해야 된다. 왜 안 될까? 왜 안 돼요? 아 진짜 하는 일인데. 말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소다만 넣으면 그거 된다는 해줄까? 달고나? 어. 아니 니는 왜 자꾸 위험한 것만 먹으려고 그래. 왜? 이빨 얼만데요. 달고나 아니야. 달고나가 더위 씹으면 위험하네. 찍어 찍어. 엄마 낫다고 잘못 안 하는데. 스펙타클 홀리지. 야고. 야 그만 넣었어. 아 나는 좀 더 넣어. 충분해. 야! 아니 한 꼬집 먹는 거야 한 꼬집. 고집쟁이야. 꼬집 먹으니까 보다 와 많이 죽인다 그치? 엄마한테 대표를 누가 맞을래? 니지. 누나지. 왜? 이거 있잖아 난 방에서 사람이 불시착 보고 있었는데 자꾸 겨나오라고 난리 쳐가지고. 완성이다. 어? 뭐가 완성인데? 허리기 완성. 먹어봐. 니가 먹어. 아. 야 이거 지금 먹어 용암이야 형. 뭐 허리기라든가. 아. 왜 그러냐? 과일은 왜 들고 왔어? 달고나 토마토. 토마토 달토. 오, 오 여기까지 올라왔어. 뭐야 이거?
달토 처음 들어봐. 그런데. 야 이거 뭐야? 진짜 빵인데. 진짜 아무도. 달의 토마토가? 약간 달고는 부스러기 같아. 먹어볼게요. 토마토 된 것 같아. 아. 왜? 네? 아 이게 저기 붙었어요. 내가 진 생각걸. 너 그러지 마. 응. 이러고 있어 그냥? 응. 착착해. 아 마지막으로 10분 지난 딸기 한번 먹어볼게. 아 물이 나오네 이미. 야, 이 모래밭 어떡할 거야? 야, 그냥 인사하자. 성공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오늘 탕으로도 실패! 안녕! 아, 왜 안 돼요, 여러분? 안녕! 어, 진짜 모르겠어. 굴전, 갈비, 잡채. 아, 여기 찍는 거야? 오징어 무침. 뭐 한 개 있어야지, 그 찍지. 저희 작은 아빠신데요. 아, 옛날 뭐? 단일 단식점 강사. 갈비. 아, 내가. 이거 신고 구글지야. 노래하는 거 보니까 할 맛이야. 떡국 국물이 약간 멸치 맛이 나면서도 사골 맛이 나네요? 그래? 멸치 맛 뜨나? 아닌가? 김맛 때문에 그런가? 굴전. 이게 무슨 고기인가요? 치맛살입니다. 치맛살. 와이동무드시나요? 어 아니에요. 치맛살 A++이에요. 저희 아버지와 어떤 사이신가요? 막내 동생입니다. 네. 몇 살 차이세요? 어 8살? 오 정말? 오늘의 저녁은 마라탕에다가 코스트코 반숙 계란젓. 이 마늘 소스를 꼭 만들어주세요. 마늘, 참기름, 소금입니다. 급히 먹다가 촬영하는 게 생각나서. 혹시 마라탕 아직도 안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너무 맛있어. 배추가도 맛있거든요. 군모자도 있어요. 이거를 넣어드세요. 꼭 군모자. 안 드셔보신 분들. 이 참기름 소스에다가 너무 맛있어. 마늘이 오죠. 감자. 마라탕 2단계. 소고기 100g 추가, 중국 당면 추가, 분모자 추가, 새우 완자 추가, 두부 모양 피시볼 추가, 깐 양 추가, 건두부 추가, 목이버섯 추가, 쯔마장 추가. 새우 완자 피시볼. 두부가 또 제가 두부 진짜 싫어하는데 여기 있는 얇은 두부는 맛있어요. 다음에 이 참깨 소스를 넣고 진짜 완벽하다. 내일 점심도 이거 먹을까? 향오래. 양. 알죠? 아 완벽해. 내 레드한테 마라탕 먹자야겠다. 이인원 마라탕 다 시키면 몇 분 만에 올라나? 한 10시에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하얀 목이버섯 같아요. 이것도 이거 추가해야 되고 이것도 맛있어요. 감자랑 이거 추가해야 됩니다. 버섯. 아 뭐래. 두부. 야 국물이 맛있지 않아? 비벼 먹어. 그 참피디님이 이 계란장 이거를 저렴이 반찬으로 찍으셨더라고. 내가 사고 나서. 어찌나 반갑던지. 아보카도 계란덮밥. 우리 집에 아보카도 있는데. 간장 계란 비빔밥. 맛있겠다. 밥 하나 돌려야 되나? 하나만 돌릴까? 또 보여줘야 되니까 영상에서. 왜? 나 마라탕 먹느라 좀 바빴어. 응? 끝났지? 10일 했다 10일. 더 하면 죽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것도 코스트코 거예요, 여러분. 개딱지장.
원래 마라탕만 딱 먹기로 했는데 늘 이런 식이에요. 우린 늘 이런 식이야. 이 간장은 안짠 간장이에요. 네. 더 넣어야죠. 으유, 우리 예진이 말라가지고 손 작은 거 봐. 이 정도? 네, 됐어요. 노른자를. 자, 예진아. 먹어. 우한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먹자. 먹어볼게요. 어때요? 야. 미치고 팔짝 뛰는 맛인데, 예진아? 진짜요? 야, 먹어봐. 딱 니, 나, 딱 니 스타일이야. 제가 초딩 맛이거든요. 어. 먹어봐. 완전 맛있다. 완전 네 맛이지? 응. 배딱지 하고 배딱지장을 맛있다. 띵맛이야. 김을 두 장씩 짜야 띵맛이 나거든요. 배딱지도 많이 많이 넣어주세요. 왜냐면 냉장고에 한 팩이 더 있어요. 이렇게 먹는 게 재밌는데 하루에 한 번밖에 3월 화보 찍으면 늦었어. 우리나라 음식들은 대기 타야 돼. 행복이 별게 없어. 이게 행복이야. 페인이 봐서 소리가 너무 커서 뇌가 울려. 너무 맛있어. 이 마늘 소스 꼭 만들어 먹어요, 여러분. 원상 복귀 되는 건 어차피 시간 문제거든요. 저는 근데 콜라랑 이런 거 안 먹어요, 요즘에. 과자랑. 확실해. 맛이 모난 구석이 없어. 오늘 첫 끼는 생고기 김치찜과 파파표 두부조림인데 생고기 김치찜은 괜히 시켰다는 정도로 지금 두부조림이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두부조림이 궁금하시다면 파파 채널로 가시면 딱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두부조림. 어제 계란장 맛있게 먹었는데 계란장 저런 걸 돈 주고 사 먹냐니. 먹어볼게요. 다음에 계란장 한번 만들어 볼까? 어, 마약 계란장. 고. 와, 나는 아빠가 우리 아빠는 이게 잘 안 부러워? 어. 좋겠다는 거 봐. 최고의 상사 아니야? 기억에 가끔은 나고 봐. 3만원 주어라. 그 김치 가지고 저 김치를 가지고 뭘 만들까? 야, 묵은지인데? 그러니까. 그럼 이게 웬일이야, 이 김치 맛이? 흘리는 김치.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김장을 잘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으면. 나 유튜브 하나 김치장 됐지. 우리 아빠가 안 가? 어, 진짜 맛있어. 하나 먹어봐. 잘라줄까? 너무 맛있지? 이렇게? 네. 아, 한식이 최고다, 그치? 그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체중이 내려가니? 내려가지. 어. 성훈이는 전체 몇 킬로 빠졌어? 그럼 한 7킬로? 7킬로? 아빠, 10일 했어. 파파가 해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잠시만. 하루에 한 끼 먹잖아? 밥의 중요성. 목포행 왜요? 왜요? 김치찜에다가 김가루. 아, 네. 하나에 1cc네요. 네. 11만원짜리가 1cc. 여러분, 이번 폴리가 일주일 동안 한 끼만 먹어봤는데요. 한 끼를 저처럼 먹으면 찌고요. 그냥 디톡스 끝나고 요 정도 먹어봤다 하는 느낌으로 브이로그를 찍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 브이로그에서 제일 맛있었던 게 아마 맨날 맛있었어. 그래서 못 고르겠다. 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